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거 전동 드라이브 요거 뭡니까? 보실 건데, 요게다가 보실 건데, 한 개는 요거는 하나 주신 거고요. 요거는 집에 제가 사용하는 건데요. 요것도 배터리가 지금 다 됐습니다. 어떻게 충전해야 될까 지금. 소리가 약하죠. 그래서 그거 뭡니까? 모델은 다릅니다. 배터리 자체가 꽂아놓으니까 호환이 안 되고. 하여튼간 요거는 지금 고장 나가지고 버린 상태니까 한번 해가지고요. 뜯어가지고 오늘은 분해하는 용도로 한번 품을 한번 안 해요. 한 번도 이거 안 뜯어봤으니까 이거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자체가 호환 안 되는데, 배터리 자체는 제가 꽂아봤습니다. 이걸, 배터리를, 뭡니까? 충전기는 있어가지고, 집에 충전기가, 저도 이제, 보실 거는, 충전기, 여러 개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뭐, 방전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뜯어보고요. 이것도 안에. 이거는 누가 뜯어봤네. 이거 나사가 거의 뭐다 넘어갔네요. 이게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사 거의 뭐 역시나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지금 풀어 봐가지고요. 나사 거의 다 뭡니까? 나사가 다 나사선이 다 딸렸습니다. 나사 모양이 희한해졌네. 잠깐만, 요거는 한번 쳐볼게요. 쳤습니다. 요걸로 하면 되겠네요. 육각으로 되어 있네요. 육각으로 되어 있는지, 하여튼 뭐, 나사가 넘은 건 아닌 건데요. 아닌 건데요. 나사가 뭐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일단은, 이거 하는 것보다는 드라이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되는구나. 역시 장비가 있어야 된다. 장비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장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장비의 중요성, 절감합니다, 이거. 사실 장비가 없다 하면은, 이게, 십자 드라이브라든가, 뭐, 일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양한 게 뭐, 나사가 특이하게 생긴 게 많거든요. 또, 이제 이, 치수도 다 다르고, 구멍도 다르고, 그래서 뭐, 고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지 분해하는데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번도 안 빼봤어. 잘 모르겠는데 빠지는데 나사가 또 있나?
2007년도 보네. 굉장히 오래됐네. 이게 안 빠지네요, 이게. 희한하네. 이게 배터리가 거의 뭐못 쓰게 됐다 하더라도 전기가 살아 있으니까 스파크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빠지네, 빠지네, 빠지네. 아, 한 개가 이런 식으로 한 개가 이쪽으로 바뀌어 있어 빼지는구나. 예, 한 개가 이 구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처음 해보니까 뭐. 야, 이거는 뭐. 요거는 좀 채워놓고 합시다. 전기는 항상 전기력이 채워놓고 해야지. 자, 이걸 보면은 뭐 이런 배터리 종류는 모르겠네. 망간 배터리인가? 하여튼 이런 배터리는 뭐 재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거의. 꺼내줘야 되겠네요. 예, 이건 뭐 처음 열어봅니다, 사실 이거. 예, 열어져 있네요. 여러분들 뭐 이걸 안 열어본 이상은 안에 뭐 배터리가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거. 이 배터리는 망간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소시지. 같이 이렇게 쭉. 보십니까?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쭉, 일자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볼트가. 얼마로 되는지 안 했으니까 뭐알 수가 있나. 종이에 사이즈 있어가지고, 응? 절연지에 사이즈 있어가지고 뭐알 수가 없어요. 한개 까볼까요? 까보면 놀라나? 일단 뭐 자원을 추출합시다. 그래도 나왔으니까. 전부 다 자원 아닙니까 이게? 자웅이니까 하나만 까볼게요. 종이 절연지를 한번 까봅시다. 전지 까보면 안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는 재활용됩니다. 예, 건전지는. 예, 건전지는 다 재활용됩니다. 이거 까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재활용하는데 보내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 자원은 다 추출하고. 나중에 요건 추출해야 되겠습니다. 자원이 그래도 노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흥미로운 거 이거 안에 뭐가 들어있겠죠. 모타라도 들어있겠죠. 모타는 분명히 들어있을 거고. 이것도 이걸로 하는 게 아닌데. 아까 또 뱀 집어넣었네. 이것도 뭐. 똑같은 그거 같은데. 맞네. 똑같은 거네. 요런 이제 육각입니까? 하여튼 별 모양 중에서도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거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경험해 봐야 나중에 이제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자원도 추천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장난 걸로 한번 뜯어봄으로써, 예? 안에 구조도 보고, 예. 비록 이제 수리하는 뭐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이런 거막 수리하는 사람 많죠. 많은데 그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뜯어봐가지고 손해될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나 건질 것이 놓고 또 공부할 재료가 놓으니까 항상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도시 광부가 뭐 항상 돈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 재료도 있고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한번 함으로써 이런 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게 예. 궁금한 걸또 해결하는 게, 이런 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 이걸 좋은 취미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취미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취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취미 여러 가지 뭐, 안 해본 취미 뭐 없을 정도로 저는 뭐, 하여튼 학창시절부터, 예. 애들한테 이제, 너는 진짜 잡기에 강하다. 뭐든지 궁금하면 다 해보니까요. 뭐 운동부터 시작해서 등산, 낚시, 뭐 하여튼 테니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당구 뭐 거의 뭐 누가 물으면 누가 취미 뭐가 취미다 하면은 거의 안 해본 취미가 없을 정도로 다 해봤자 거의 하나 한 번도 보는 그냥. 남이 할 만큼은 다 해봤다. 그 정도로 잡기에 능하다. 제가 바둑도 이제 인터넷 바둑 8단이거든요. 뭐 기혼에 가면은 급수로서는 뭐 밑급 안 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런 취미도 이제 또 근데 문제는 이제 빨리 실증 느낀다는 거. 그게 문제죠. 야, 요거는 안 되는데. 요거는. 이거는 나사가 넘어갔네요. 이거 하다가.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그래, 하나에 빠지면 푹 빠지는데, 뭐, 중국산지 오래 못 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빨리 배우고, 그 실증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돌아서 두 사람은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이건 안 되는데. 이거는 맞는 게 없는데, 거의. 이거는 나사가 거의 넘어가 버려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별 모양 누구 돌리다가, 나사가 빠가났다 카니까, 빠가, 나사가 빠가났다. 야, 힘든데.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한데요? 되는 게 없는데. 없는 게 없는데, 없는 게 없는데요. 일자로 한번 해볼까? 요거 폼이 일단 요거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될란지 안 될란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아 되네. 야, 돌아간다. 돌아갔는데. 돌아가죠. 아, 빠진다. 야,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예, 이런 거는 정말 운이 좋아서 푸는 거지. 여기서 포기하고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야, 그리고 플라스틱이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바지 전압이 요 돌아가지고, 이건 콘덴서 같은데, 예. 여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이제 이렇게, 일로 모터에 전달되는 그런 구조네요. 플라스틱 넣고요. 오늘은 뭐 자원 출출하는 거요. 이렇게 구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요건 이제 변환시켜 주는 거죠. 이게 7.2V에서 15V DC. 돌아가고요. 모터가 이 구리가 상당하네. 자, 이것도 한번 빼볼게요. 안에 이 돌아가는 척, 이거 한번 빼볼게요. 척을 빼는, 이건 십자네요. 이건 십자니까, 이거는 십자는 뭐 초과니까. 이건 카본 브러쉬가 없는가?
그라인더하고 다르네. 그라인더하고 구조가 다르네. 그라인더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라인더는 카운브릿이 있긴, 카운브릿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모터가.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빠지네. 아우, 놀래라. 이렇게 하네. 이렇게 생겼고요. 야, 이거는 뭐. 아니, 이거 파니까 이거 다 떨어지네, 그러니까. 전부 다 고철 맞겠죠, 전부 다. 고철이고. 이거 전부 다 고철이네, 고철. 빛은 없습니다, 이렇게. 빛은 없고요. 안에 고철이고, 이거는 또 어떻게. 전부 다 뭐, 여기 모터가 돌아가는 데니까, 브리스가 엄청납니다, 이 안에. 브리스가. 안면 하나 또 내놔야지. 이렇게 생겼는데, 예, 네, 요렇게, 안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걸 어떻게 빼느냐. 어, 뭐야. 목도리. 아, 베어링. 근데 뭐 알 수가 있나요? 예. 일단 이래가지고 위에서 한번 쳐볼게요. 처음 해보니까 뭐 방법을 모르니까 일단 한번 실험을 해봐야죠. 이게. 잡고. 빠지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좀 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너무 좋겠네.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 빠지네. 여기, 박다가 여기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꽉 박혔는데, 이거는, 풀만 놓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처음 해보니까, 아무 정보도 없이 처음 해보니까. 일단은, 뒤로 몰리고요. 여기서 대고 한번 쉬게 한번 쳐볼게요, 이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빠져야 되네, 이게. 왜? 이게 빠져야 되네요. 이게 빠져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고 할걸, 이거. 이게 이렇게 돼 있나, 이게? 아, 참. 예, 지금 할 수 없이, 잠시 카메라를 끄고, 이제, 이 플라스틱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그래도 안 빠집니다, 이게. 아, 이게 보통 그게 아니네요, 이게. 일단 요 안에 나사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니, 이렇게 푸는 건 아닌데, 하여튼, 안에 나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게요. 야, 이게. 뭐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일단은 뭐
아, 이건 힘드네. 이것도 부숴야 되겠네. 이것도 한번 부숴볼게요, 예. 이것도 한번 부숴볼게요. 예. 이거 할수 없이, 잠시 이제 이 카메라 끄고, 망치로 두드려서 이거 깼습니다, 플라스틱을. 야, 이거 힘드네, 이게. 예, 그냥 뭐 구조를 보려고 그랬는데, 이왕 했는 건뭐 부품을 추출한다고, 한번 깼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부품을 뭐 이렇게 제거할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이렇게 전부 다 세니까 이거는 뭐 고출로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구조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야,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건 뭐,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이런 거. 여기 지금, 풀리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안 풀립니다, 지금 제가 해보니까. 그건 안 풀리고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이분들 처음 초보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안에 구조라든가 이런 거, 예, 부품이 어떤 거 있나 이런 걸 소개시켜드리는 입장에서 하는 거지. 예. 뭐 2분은 안올것 같습니다, 이거. 2분은 할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몇분 됐나? 야, 이거 하는데도 벌써 30분이네. 이것도 안에 뭐 있겠죠? 열어보면. 이런 것도 뭐 그냥 뭐풀수 있는 그런 게 아니네요, 이게. 아야, 이것도 빼야 되나? 한번 때려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또 가야 돼. 궁금해서 이거는 뭐. 이랬네요. 이건 비추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이거는 뭐
안에 뭐 상당히 들어있네요, 이게. 이것도 한번 빼볼게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손 나갑니다. 상당히 뭐가 있네요, 이게. 스프링 넣고요. 이것도 끓일 거네. 야, 이게 아니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다 꿀입니다, 꿀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면 좀 보십시오. 전부 다 꿀입니다, 이게. 제가 뭐 그냥 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그거기 때문에 빼는 거지. 이게 다 꿀입니다, 이거. 때려봅시다. 꿀이 많이 들었네요, 이게. 아니. 빼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요, 다 뺐습니다. 이제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것만. 이거는 못하니까 뭐. 빠지죠, 이렇게. 이건 못합니다, 못하.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못하 있잖아요. 야,
이것도 빼기가 상당히 까다롭네. 또 구리죠 이게. 구리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리죠. 구리가 많네요. 여기도 구리가 저기 있네요. 땡기면 빠집니다. 이것도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빠져라 좀 생겼는데 플라스틱이고 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매트가 아마추어죠 이게. 요런게 들어있네 모터. 야, 구리 실하네 이거. 이건 구리가 굉장히 실하네. 이거는 그냥 빼도 되겠냐 이게. 요런 부분도 다 구리입니다 이거. 요쪽 부분 있잖아.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 다 구리입니다 이거. 동입니다 이거. 예, 요거 다 동입니다. 동이죠. 요 구리선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구리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걸, 요걸 요렇게 풀면은, 구리선에 세 개가 달려, 요거는 지금 세 개가 달려있네요. 정류자 여기 세 개가 달려 있는데 요거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요건 지금 이렇게 이런 거 노는 부분에 이렇게 지금 안 풀리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를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아마추어라도 구리가 이렇게 잘 풀리는 케이스입니다. 굵고. 이런 거는 풀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수율이 좋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굵잖아요. 구리가 이게. 그래도 이거 굉장히 날카롭네 이거. 손빌 뻔했습니다 이거. 약간 손빌었는데 구리가. 하여튼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할 때 최고 안전이 최고. 모니문해도 할 때 항상 조심하는 거,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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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안 하다가는 큰 사고 납니다. 찾아가지고 풀리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풀리고 이것도 안 풀리고. 지금 풀리는 지점이 안 나오네요, 잘. 이거 왜냐면은 중간에 이게 요런 데 보면 떡칠 있잖아요, 떡칠. 여기 해놨죠,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풀리는데. 너무 제거시켜줘야지. 안쪽에는 지금 떡칠이 돼 있어가지고요. 안 풀립니다, 잘. 딱끼리 끊기죠, 이렇게.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다 끊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요런 거 제거해가지고 그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됐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구리도 어느 정도 나왔고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뭐 구조도 봤고 오늘은 뭐 여기서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많이 놨는데 대부분 다 뭐 고철이고요. 이렇게 대부분 다 고철이고, 요거는 풀 수 있는 저 아마추어인데, 요거는 뭐,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끝을 찾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요게, 요렇게, 붙여놨는 거 있죠. 요거만, 요, 뭡니까, 송곳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드라이버로 탁탁 두드려 깨가지고 하면은, 풀립니다. 이게. 쉽게 풀리는 거고요. 밑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구리가, 이런 게 전부 다 구리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리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겉으로 봐서는 뭐, 아닌 것 같아도 다 구리입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